안녕하세요. 아이노모 대장입니다. 여기는 대전의 은흥정이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고 했죠? 옛날에는 은행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자, 오늘 제 친구 한 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만의 대표. 네,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주만 대표 임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기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여기 2023 동행축제라고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이 행사 부스예요. 저희가 대전기업 우수기업으로 여기에 진화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 대장님이랑 오늘 여기 장소에 와 있습니다. 야, 이 수많은 중소기업 제품 중에 유독 맥주만이 선택됐다는 거는 품질이 인정됐다는 거네요? 네, 맛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아,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중소 기업 제품들이 저 앞에도 보면 뭐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전시해 놓은 거는 어떤 제품을 해 놓은 거죠? 네, 저희 맥주만 대표 제품이거든요. 오징어 젓갈을 잘게 다져서 날치알 듬뿍 넣고 매운게 양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밥에 부어주셔도 되고 쌈장 대신 양념장을 주셔도 되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매운맛, 더 많이 매운맛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이거는 벌크용, 가족이 식구가 많은 집에서 쓰는 거. 이거는 여행용이나 휴대용. 그래서 이거 어디 해외여행 가실 때나 캠핑, 낚시, 야외활동 하실 때 들고 가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늘 주변에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된장, 쌈장, 고추장 이 장자 들어가는 거는 이 세 가지인데 거기에 하나 맵지만 비빔젓. 네. 그래서 이 사파전 이 세 가지 장을 딱 아성을 무너뜨릴 획기적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시즌입니다. 아, 그게 뭐죠? 한우가 진짜 듬뿍 들어간 맵지만 진 한우 볶음 고추장입니다. 근데 저희 거는 아까 매운 컨셉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매워요. 근데 진짜 맵찔이는 웬만한 건 드시는데 난 진짜 아예 못 먹어. 어르신들 못 먹어. 아이들 못 먹어 하면 드실 수 있게끔 진짜 한우 듬뿍 넣어서 고추장으로 달달하게 밥에다 비벼잡힐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한 게 제품이 출시됐고요. 내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쇼핑, 홈쇼핑, 네이버 쇼핑이요. 네이버 쇼핑에 들어오시면 네네.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쉽게 지금 접하실 때 집에서도 보통 접하지만 제 생각에는 야외 캠핑 가거나 여행 가거나 외국을 가거나 할 때 우리나라 고추장이나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라면도 생각나고. 근데 앞으로는 특히 외국 나가거나 그 야외에 나갈 때 뭐 슈퍼에서 뭐를 이렇게 쌈장을 고를까 고추장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보따리 장사 같은데 제가 조금 하나 들어봤어요. 이렇게 조그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주머니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있어. 예. 그래서 어디 여행 가시거나 해외여행 가실 때 그렇죠.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한 조끼 드시고 딱 버리기도 좋아요. 덜어 드시기도 좋고 이런 용기로 준비돼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부들이 특히 슈퍼 가서 뭐 어디 제품 살까 어디 제품 살까 되게 복잡하고 그러시는데 땡땡 제품 땡땡 제품 고추장 뭐 쌈장 사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요거 사세요. 구입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고기에도 맞고 쌈장 뭐 먼저 상추 그리고 이제 밥 비벼 먹을 때 김밥에 뭐 김밥 쓰는 게 그 안 어울리는 게 없어. 다 어울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한 게 이게 적당히 또 매워서 이 칼칼한 맛이 되게 일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적당히 매운 게 아니고 아주 매운 맛. 아, 이거는 매운 맛. 네. 아, 매운 근데 이거는 가대기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얼큰한 찌개 같은 거 드실 때 뭔가 맛이 부족해, 만들기 부족해. 그럼 이 한 숟갈 딱 넣어서 드세요. 맞아. 그러시면 네. 진짜 이거 무슨 요리사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을 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는 양념장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리 못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하나 딱 보면 음식 자체가 맛있어요. 왜? 뭐 고기하고 이렇게 쌈장하고 마늘하고 넣은 다음에 딱 털어 넣으면 입안에서 이게 다 해결을 해줍니다. 나 대장님이 고기랑 이게 상추쌈 해서 한번 드셔보신 거예요. 저 많이 거기에 저는 많이 먹었어요. 네, 저는 많이 먹었어요. 무조건 상추쌈이 드시라고 하시거든요. 네, 고기도 맞고 근데 그 어제 그 뭐죠 김치찌개 얘기하고 뭐죠 이거 중국 네, 네.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리 가게에서 먹었던 거요? 네. 날치알 주먹밥. 날치알 주먹밥. 예. 그 주먹밥은 김가루 넣고 이렇게 막 만들어서 거기다 한 젓가락씩 딱 그렇죠, 얹어놓으면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진짜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맛있는 네. 불닭가루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 그 카메라 영상 보면 요거 스캔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맵집만 치면 맞아요. 맵집만 치면 그냥 나옵니다.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유튜버에 맵지만 불닭가루 검색하시면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님들이 많이 드셨어요. 네. 어떻게 드셨는지 뭐 맵다고도 하시지만 다 후기가 너무 맛있다 네. 이런 글이 많이 있으니까 유튜버도 한번 검색 좀 해보시면 네. 네 오늘은 목이 쉬도록 몇 분도 안 했는데 목이 쉬네. 그만큼 맛있다 맛있고 어디 내놔도 소색 없는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는 대전에서는 아주 우수 인증 맵지만입니다. 여러분 꼭 구매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